유명 작사가 신유 부신웅 성폭행 미투 소리 질러도 그 짓을 했다. 유명 작사가 A씨가 트로트 가수 신유의 아버지 신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9일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웅과 곡 작업을 하는 동안 세 번의 성추행과 한 번의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신웅이라고 실명을 밝힌 미투 고발 이후 주변에서 전화도 많이 온다. 현재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라디오 작가 출신인 A는 신웅과 비슷한 또래로 2011년 신웅 신유 부자와 인연을 맺은 뒤 신유의 노래 10여 곡의 작사가로 참여했다. A씨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세 번의 성추행을 당했고 2014년 12월에는 급기야 성폭행까지 당했다. 그는 2014년 겨울 사무실에 둘만 남겨졌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헬기어도 그 짓을 했다. 미친 사람이다. 사과 요청을 했지만 못한다고 했고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 온다. 절대 응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에이씨는 가족들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고소를 할지 논의하고 있다. 보상과 사과를 확실하게 받고자 한다며 내주 빠른 시일 내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